반갑습니다. TNT 잉글리시 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at the same time이라는 수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동시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죠. 하나하나 좀 보면 at은 텐매직 워드에서 말씀드린 때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같은 시간이다. 혹은 때는 같은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읽거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죠. Two boys answered. 두 명의 소년들이 대답했다. Yes. 대답한 것이 Yes죠. 때는 같은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명의 소년이 Yes라고 대답했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의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대답한 게 Yes고, 때는 같은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We were hired. 우리는 이런 상태였다. Hired는 이제 고용이 되어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태가 고용이 되어진 상태였다. 때는 같은 시간, 동시에 고용이 되어진 상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at이 때 혹은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정확한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도착했는데 장소는 호텔이고 때는 같은 시간 이런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호텔에 도착했다라는 뜻인데 이 at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장소, 두 번째 것은 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순독순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